이데일리 TV입니다. 솔루엠, KB금융, 파라다이스, 대한항공, 삼성전기, 태경케미컬, 네이버, 세방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제이시스 메디칼, 청담러닝, 코스맥스 MBT, 크리스 FNC,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K-시텍, 서태진중공업, 테스나, 효성중공업, 오스템 임플란트, 금화 PSC,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마지막 MTN 가겠습니다. CJ시푸드, 빙그레, 현대건설, 유니온까지 올렸습니다. 네, 전체적인 관심주 보고 오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갈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빙그레입니다. 빙그레가 작년 10월 달에 해태 아이스크림 지분을 100% 인수했어요. 예. 그래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이 롯데 47대 빙그레 41%.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드시면 대부분 빙그레나 롯데 삼강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그래서 빙그레가 그 M&A 소식 이후에 조금 급등을 했다가 다시 눌렸는데 아마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장마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52일인가 53일 연속 장마가 와서 그때 물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해가 쨍쨍 비치고 더워야지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산책을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이스크림 빙가 매출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저효과,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은 코로나19 기저효과만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플러스 알파로 장마 기저효과까지 있어서 워낙 낮은 효과 때문에 이번 연도에 조금만 회복이 되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올해 폭염이라고 하죠. 네, 폭염이 또 이게 기상청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데 네. 기상청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3개월 단위로 그 날씨 예보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단위니까 1년으로 치면 분기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뭐 참조하시면 뭐 아무리 우리가 뭐라 그래도 그 기상청의 예보 아니면 뭐 믿을 게 없잖아요. 일단 네. 그걸로 인해서 계획은 세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나중에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 좀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장마 기저효과, 코로나19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 연도에 기대가 된다.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품주에 비해서 상당히 오르질 못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있다. 빙그레 오늘 모습은 상당히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서 그 3월 달 이후에 그 합병 이슈가 있었을 때 67.02% 올리면서 8만 원 가까이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밑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7만 원 선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 오늘 장에서 1%대 강세입니다. 6만 5,400원인데 1차적으로 한 7만 원 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지능기업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예. 지능기업은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아 건설회사를 이제 떼고 다른 쪽에 집중을 하겠구나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른 쪽이 어디냐면 수소,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예요. 보니까 2023년까지 독일에 린데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액화수소 공장을 건립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울산 용현의 국가산업단지에 연간 1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감이 오게 수소차가 10만 대가 사용할 수 있는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이 정도 캐파예요. 그리고 수소충전소 사업 분야에서는 이 25% 점유율로 지금 시장 1위고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수소 사업에 몰두를 하려고 지능기업이라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능기업이. 잘 안 되는 건설을 떼어내고 이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몰두를 하겠다. 이렇게 그 비전을 잡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전기 자동차가 워낙 이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고 예.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이 됐죠. 회장님께서 계속해서 그 수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성중공업의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면은 효성 TNC나 그렇죠? 네. 지금 많이 간 것들 있잖아요.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난 주가의 흐름을 보였잖아요. 근데 뭐 효성중공업이 그 두 개랑 비교해서 그렇지 효성중공업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보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고
지금 은봉이 나온 달이 2021년 4월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9만 원대를 터치할 수 있는 네, 이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오늘장에서 5%대 오르고 있네요. 7만 8천 원인데 역시나 더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9만 원 선까지도 제시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걸로 또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미용의료기기인데요. 미용의료기기 네. 지금 다른 것들도 볼게요. 클래시스가 0.91, 그리고 루트로닉. 루트로닉이 오늘은 좀 빠지네요. 오늘은 좀 빠지고. 근데 밑에서 루트로닉도 많이 V자 반등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최근에 이 미용 의료기기가 좋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개선이 기대되니까 이런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 RF 장비인 포텐자, 요거를 북미 시장에 판매를 하고요. 하이프 장비 울트라셀 Q+, 이거는 일본 중심으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모품 매출이 누적 매출의 40%를 초과하고 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인데 기기를 판매를 해요. 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카트리지라고 소모품을 계속 갈아 껴야 돼요. 그게 마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일단 사서 계속 사용을 하고 싶으면 소모품을 계속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소모품 매출이 누적 매출 40%를 초과했다는 거는 40%는 이제 계속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계속. 그 기기를 안 쓸 때까지. 그래서 이런 매출 비중이 중요하고 이 그림을 보면은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합병을 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5,500원에서 6,0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시작했다고 봐야죠. 이게 합병이 돼서 생긴 거기 때문에 차트가 이게 뭐 주식시장에 상장이 지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담감은 갖지 말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뭐 한 7,000원 정도? 뭐 일단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인데요. 오늘 6,020원인데 7,000원대까지도 또 보시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함께 보시고요. 자, 대표님 관심주는요, 소장님? 네, 위지익 스튜디오입니다. 위지익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인수한 게 드라마 OST 및 뮤지컬 콘텐츠 제작사 팜뮤직을 인수했어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거든요. 영화에서 인스터, 메리 크리스마스 제작사 인수했고 예? 드라마에서 레몽레인, H월드 픽처스, 이민희 나인컴츠 이거 인수했고 네? 엔터에서는 초코엔터, 온디맨드 코리아, 이미지 나인컴즈 그리고 뉴미디어 부분에서 MP랑 MPCNC 이거 VR, AR 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1년여 안에 일어난 M&A예요. 그러니까 지금 M&A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옛날에는 CGV에 들어가는 VFX, 예. 시각효과 기술하는 그 기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종합 엔터테인먼트 및 이게 뭐라 그럴까? 미래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VFX 기술도 있고 VR, AR도 실현할 수 있고 메타버스도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재료가 될 수 있는 영화, 드라마, 음원, 만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 시각효과 기업으로 보던 기업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정당하다. 예를 들어 덱스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덱스터라는 기업은 위직 스튜디오만큼 가지를 못했잖아요. 예. 이 덱스터도 영화에 들어가는 그 특수효과나 이런 데서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뭐가 다를까?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격적인 M&A로 사업 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여기에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14,000원대를 넘어설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손절가는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인데요.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상승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600원이고 한 1.2%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건 목표가는 현재 2만 원까지 잡아주셨고 매수가는 현재 선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위즈윅 스튜디오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두 달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급등하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많이 오질 않아요. 지금부터 상승 탄력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뭐 완전 꺾이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세를 내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2만 원이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15,000원 라인 1차적으로 잡고 거기를 넘어서면 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주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나오시면 항상 이제 건기식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 뉴트리나 코스펙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갑자기요? 네. 궁금했던 한번,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한번 예. 볼게요. 뉴트리가 제일 잘 갔었고요. 뉴트리가 지금 좀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노바렉스도 좋아요. 지금 공장 증설이 이제 완공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캐파가 거의 두 배예요. 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다 좋아요. 근데 콜마 B&H가 좀 안 가서 이 콜마 B&H 주주분들이 좀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맥스 MPT 이것도 밑에서 떴잖아요. 네. 그냥 이제 콜마 B&H만 뜨면 될 것 같아요. 콜마 B&H가 중국 사업이 지금 포텐이 터지면 되는데 이게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건기식도 계속 봐야 된다. 코로나가 끝나도 면역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옛날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명절 선물로 드리는 거였다면 이제 젊은 층들도 챙기고 있거든요. 콜라겐부터 시작해서 뉴트리가 김사랑 콜라겐으로 뜬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건기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부터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기식 관련해서도 얘기 들어봤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지 않은 게 코스맥스 MBT다. 이렇게 콜마 B&H. 콜마 B&H다. 알겠습니다. 네. 콜마 B&H 상황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